저스뮤직 그리고 저희 크루 섹시 스트리트에서 막내와 대장을 맡고 있는 22살 랩하는 CJM입니다. Hi, my name is C. J-A-M-M 내 주소 지는 섹시 스트리트 난 최고가 되러 여기 나왔어 Let me be 막아보려 하는 그 순간 넌 바로 rest in peace 제가 16살 때부터 힙합 들었는데요 그때부터 가장 영향 많이 받고 가장 존경하는 MC가 수인성이었어요 같이 이제 음악을 하잖아요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고 그냥 아직까지는 뭐 그냥 이게 아직 별로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그 사실 자체가 저한테 좀 많은 영감이 되고 있어요 섹시 스트릿의 행보는 뭐 섹시 스트릿도 그래서 스윙스형이랑 가까워졌고 다른 MC들이랑도 가까워져서 더 저처럼 많은 영향, 영감 받고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더 많이 배우고 저희보다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저희도 뭔가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섹시 스트릿으로서 내 기분을 대변하는 부드러운 스마일 에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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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소감은 되게 좋았어요. 왜냐면 아예 진짜 말 그대로 듣보잡이었는데 그 정도로 된 거. 그리고 1등 못해서 조금 아쉬웠지만 거기 1등 누구였죠? 크러쉬였죠.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어요. 전 되게 좋았어요. 남자 팬들이 있는 기분은 그냥 조금 뭔가 자랑스러움의 그 느낌이 좀 달라요. 그게 남자한테 인정받는 약간 그런 아까도 신도림역에서 어떤 멋있는 힙합 형이 저한테 막 악수해주고 그냥 지하철에서 근데 되게 기분 좋았어요 지금 컴필 앨범이 나올 건데 그렇게 말고 그냥 개인 작업물들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싶고 개인의 목표는 그냥 좀 어리고 신인이고 근데 무서운 좀 대단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그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이죠 1월 달에 막연히 설정했는데 그냥 12월 31일까지 매일 조금씩 조금씩 어제보다 더 잘하기 날 가르친 형제들과 힙합 엘리컴 저는 아직 힙합이나 막 그냥 음악 자체를 되게 많이 계속 배우면서 하고 있어요 거의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랩하는 거 밖에 그래서 랩하는 것도 배우고 다 배우고 있는데 제가 전에 냈던 작업물들이 보니까 되게